뜨거웠던 한여름의 초록이 색동 옷으로 갈아입는 계절입니다. 철마다 시시때때 변하는 산사의 아름다움을 찾아 무여스님은 전국 사찰을 유랑하는 중입니다. 저희는 이제 절에 살다 보니까 절밥을 늘 먹는데 아무리 먹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똑같은 나물이고 똑같은 밥인데 그때그때 먹을 때마다 또 느낌이 달라서 그런지 참 늘 새롭고 맛있는데 여기 천은사 절밥 얼마나 맛있을지도 기대됩니다. 삼척 두타산 깊숙한 곳 천은사가 있습니다. 절에서 먹는 나물 비빔밥처럼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철마다 다른 풍경, 다른 속사를 보여주는 곳이랍니다. 스님!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먼길 잘 오셨어요. 네, 얼마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스님! 전에 갈 단풍 좋다고 단풍 구경하러 오시라 했더니 진짜 오셨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스님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네. 단풍이 좀 어때요?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네. 오는 길에 단풍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원래 네. 단풍이 좀 늦은데 그래도 네. 좀 지금은 좀 며칠 사이 물이 좀 들었어요. 네. 봄에는 연분홍빛 산벚나무가 흐드러지게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형형색색 오색 단풍이 산사를 수놓습니다. 첩첩산중의 빼어난 풍광이 하늘의 은혜를 입었다 해서 천은사라는 이름이 붙은 천년 고찰. 정갈하고 고즈넉한 산사에는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겨납니다. 대단도 많기도 하네요. 힘들지요? 아, 네. 조금 힘드네요. 천천히 올라가요. 네. 이거 안 보세요. 이야. 우와! 단풍이 제대로 들었네. 진짜 아름답네요. 진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물감을 예쁘게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아요. 네, 스님께서. 표현을 해주시는 마법을 제가 좀 풀었습니다. 나뭇잎도 처음에 이제 새싹이 나서 여름에 풀었다가 가을 되면 단풍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무상법문이죠. 예? 이 존재가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 우리 생명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고 늘 그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흘러갈 뿐이죠. 한없이 붙잡아 두고 싶은 이 아름다움도 그저 흘러가는 시간의 일부일 뿐. 그러니 행복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의 것이랍니다. 스님 단풍 구경하신다고 출출하실 건데 우리 맛있는 공양하러 가세요. 배고팠는데 때마침 또 이렇게 우리 네. 광양기보살님이 네. 정말 공양 맛있게 잘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비빔밥 준비했어요. 산사를 찾았다면 지나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죠. 네. 고슬고슬 반지르르 만나 사봐. 그럼 밥이 이렇게 돼요. 이봐봐요. 고슬고슬 반지르르. 반지르르 고슬고슬 마법의 주문 덕일까요? 절에서 늘 먹는 그 나물, 그 밥에 무김치 한 점 얹었을 뿐인데 맛깔스런 빛깔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갑니다. 좋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비빔밥 맛있게 먹어요. 아, 네. 네. 가을 천은사에는 비빔밥 먹는 명당이 따로 있답니다. 선생님, 파이 좋죠? 네. 여기가 명당 자리예요. 한번 보세요. 예. 이 단풍 좋을 때는 또 밖에서 단풍 구경을 하면서 먹으면은 정말 더 맛이 있죠. 이 단풍에 대한 예의. 나물이 많아가지고. 네. 이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벼야 돼요. 네. 젓가락으로 비벼야 된다니까. 아, 젓가락으로 하니까 네. 밖으로 나물이 밖으로 나가요. 우와, 숨 입 진짜 크시네요. 그렇게 꼭 먹어야 돼요, 비빔밥을?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드실 거 같아요. 진짜 맛있죠. 와, 스님도 입 크네요. 스님
이렇게 먹으러 왔잖아요. 많이 잘 주십니다. 맛있죠? 예, 맛있어요. 이렇게 먹어야 돼. 어떻게 보면 스님들의 수행이 좀 고독하지 않습니까? 외로움은 어떤 환경이 주는 것이지만 고독은 내가 선택한 길이거든. 그것을 같이 또 나누면서 서로 수행에 대한 이야기 점검도 하기도 하고 또 어른 스님과 제자 스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책도 하기도 하고 공양하면서 이제 공부가 또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스님들에게는 소박한 한 끼 공양을 나누는 이 시간이 최고의 수행 동력 아닐까요? 이번엔 천은사의 진짜 단풍 명당을 소개해 주시겠답니다. 멋지죠? 아, 네, 스님. 여기가 제가 직접 만든 솔밭 카페예요. 커피 한잔 합시다. 우리 공양주 보살님이 챙겨주신 이거는 에스프레소. 네?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요? 에스프레소. 발음이 괜찮았나요? 스님 모르시죠? 뭔지. 몰라. 그 어느 카페보다 여기 지금 천은사 솔밭 카페? 네. 여기서 이 테라스 야외에서 먹는 이, 이 커피 맛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카페 없을 거예요. 어떤 액자 속 그림이 이보다 더 아름다울까요? 언제까지나 붙잡아 둘 수 없기에 더 소중한 풍경일 테지요. 살면서 듣게 될까? 길을 나선다는 건 흐르는 시간과 인연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겨보는 것. 산길을 가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있는데요. 정말 혼자만 알고 싶은 그런 남자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 암자에는 무여 스님의 오랜 도반이 살고 있습니다. 스님! 오, 스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옹기로 오시느냐고. 네, 밥 한 끼 해줄 테니 네, 언제든 찾아와서 하룻밤 쉬어가라 했던 말 잊지 않고 찾아왔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때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네. 도반 스님이 딱 찾아오신다 그러면 덥석 진짜 안고 싶은 그런 감동이죠. 강원도 정선 깊은 오지 중 오지. 이곳에 찾아들기만 해도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된다는 산골 암자 오선암이 있습니다. 이름만큼 세상의 편리함과는 한참 멀리 떨어진 곳이죠. 스님 여기 아직도 전기 안 들어오죠? 아직도 안 들어오죠, 스님. 태양열로 얻는 소량의 전기가 오선암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문명. 스님, 여기가 우리 천연 자연 냉장고예요. 우와, 진짜 반찬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 스님을 위해서 내가 반찬고 아니에요, 반찬. 맛있는 김치를 좀 해놨잖아요, 스님. 우와, 스님 오신다고 그래서. 전기도 수도 시설도 없이 살아온 지 9년. 물맛이 얼마나 좋은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계곡물이 자연 냉장고요. 스님들의 생명수랍니다. 1급 청정수 한 잔 드셔보셔요. 감사합니다. 목말랐는데. 그러니까 스님. 이 맛이 어떤지? 바로 이 맛이에요. 바로 이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진짜 차가워요. 달고 음식 맛으로 치면 MSG 하나도 첨가 안 된 깔끔한 맛. 맛으로 비교하자면 조미료 하나 없는 자연 그대로의 오지살이. 이곳에서 쌓아가는 행복의 탑은 바깥 세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 스님. 아이고 우리 스님.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스님도. 아이고 허리야. 스님 원전이. 우와 나무. 와. 한 집을. 아유. 나무를 언제. 우리 스님. 이 가보면 어떠신가요? 나도 들어보라고요? 네.
이거? 그러니 언제 체험해요? 체험. 오늘 체험하는 거 있습니까? 체험. 해볼게요. 일어나셨어? 됐어. 네, 일어났어요. 됐어. 한 발. 우와, 나.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우와. 가볍죠? 가벼워. 뭐가 가벼워요? 아, 무거워. 천천히 앉으세요. 천천히 앉으셔요. 네. 천천히 앉으세요. 우와. 와, 체험 참. 우와, 이거 여러 가지 다 하시네. 우와, 여기 우선함 진짜 빡세네요. 어, 빡세다. 네. 김장 무, 김장 알타리. 땔감 구하기부터 밥상 위에 올라갈 텃밭 농사까지 오지살이라는 게 무엇 하나 쉽게 얻어지는 법이 없죠. 귀엽다. 땅콩이 땅콩이야. 뭐 하면 좋은 거예요. 정말 귀엽다. 땅콩입니다. 너무 안쓰러워요. 이거 어떻게 땅콩이랑 봐봐 비교되잖아. 어떻게 이거 먹어 이거.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어떻게? 올여름 비가 많았던 탓에 총각무가 영 몸집을 키우지 못했답니다. 맛이 중요해요, 맛이. 산삼이 산삼이 저게 작은데 왜 맛이 저게 그 영양가 많습니까? 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이 땅에 그 대지에 기운을 받아주고 커가지고 이 여기 하나에 무뿌리 하나에 산삼 하나가 그 성분이 들어있어요 지금. 작은 꽃이가 맵습니다. 고소합니다. 정말 크기는 작아도 가을 무 단맛은 제대로 들었다네요. 진짜 귀엽다. 네.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네요. 뭐 그러니까. 진짜. 정말 먹는 조그맣다. 먹는 것만 봐도 배고프네. 정말 땅콩이다. 괜찮죠? 아삭아삭 무향이 진짜 살아있어요. 이 향이.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간다는 건 지금 이대로도 부족함이 없음을 알아가는 것. 먼 길 찾아온 반가운 도반에게 한 끼 나눌 수 있으면 충분하답니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맛있는 감자. 강원도 하면 감자. 감자들이에요. 그래서 스님 오늘 내가 감자 의심해 주려고. 우와 맛있겠다. 내가 오늘 맛있게 해드릴게. 네. 누군가 이렇게 왔을 때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대접해 준다는 건 그 사람의 그 정성과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고 그냥 잘랐었어요. 자문 스님이 준비한 메뉴는 손 많이 간다는 감자 옹심이. 일일이 손으로 하니 정성이 깃들 수밖에 없겠죠. 이거 세열 만들다 보니까 진짜 동지 생각나지 않아요? 동지 전에 이거 세열 엄청 빚잖아요. 많이 빚죠. 진짜 와. 그래서 진짜 이거 하루 종일 하고 나면은 정말 꿈에서도 이게 보인다니까요. 세열이. 세열이, 네. 마음과 정성을 빚어 넣은 만큼 세상 어떤 조미료로도 낼 수 없는 맛. 자문 스님의 감자 옹심이랍니다. 오선암의 가을 향기 물씬 나는 버섯 탕수육까지 곁들이니 산사의 만찬이 따로 없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더 깊고 진한 마음이 전해지는 한 끼. 그러니까요. 만든 사람, 먹는 사람 모두 행복해지는 마음의 밥상이 이런 걸까요? 어쩌면 이 한 끼를 찾아 먼 길 마다 않고 길을 나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고구마 향이 네 고구마 고구마 나셔야죠 네. 아, 구수한 향이 난데 스님 스님 이쪽에 드셔보세요 안 뜨거워요?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 오색 찬란한 이 가을날은 언젠가 저물겠지만 함께 나눈 이 시간은 쉬 잊히지 않을 겁니다.
can dream I never dreamed before. 마음을 나눈 순간은 언제나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요.